이런 가운데 지역의 봉사단체가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이웃 500명에게 짜장면 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물가에 모두가 어렵지만 추석을 앞두고 정성이 담긴 한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중구의 한 복지관 앞.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준비한 한끼 식사를 하러 온 분들입니다. 이웃을 위한 정성이 담긴 식사에 연신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노인들 이래 불러 앉아가지고 이런 것도 맛있는 걸 대접하고 이러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점이 너무 고마웠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모입니까? 그럼 모여가지고 한 그릇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니 참 기분이 좋네요. 이게 밥한 가리라는 게 어찌 보면 행가에 안고 다니는 것 같이 보여도 한 그릇이 힘이 되는 겁니다. 밥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쪽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짜장면 만들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준비한 식사는 500인분. 지난해에도 같은 봉사를 했었지만 물가가 너무 오른 탓에 20% 정도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뜻을 같이 한 봉사단체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 여러 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모든 그 일심동체를 이제 모아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봉사의 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마련된 무료 급식 행사. 따뜻한 식사만큼이나 따뜻한 정이 오간 자리였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